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첫 가지 더부사리와 꽃송이 버섯을 만나려고 이렇게 깊은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가지 더부사리와 심산행 또한 꽃송이 버섯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꽃송이를 찾아왔는데 꽃송이가 생겨야 될 이 나무 그루터기 밑에는 이름 모를 버섯들만 정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버섯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름 버섯은 어지간해서는 확실하게 식용 가능한 거 아닌 이상에는 절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라는 거는 저도 또 처음 보는 버섯입니다. 버섯 사이즈는 손을 댔을 때게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당귀가 보입니다. 당귀. 이 바디나물처럼 보이지만은 이 식물은 당귀입니다. 당귀를 보았으니 이 연한 잎은 한번 따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귀 잎은 이렇게 언제나 먹어도 정말 맛이 좋습니다. 이 당귀를 먹고 나서는 물을 한번 먹어보는 거는 항상 기본입니다. 물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자, 오늘은 지난해 가지더부사리를 만났던 곳에 다시 찾아와 봤습니다. 역시 변함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더부사리를 한번 캐서 직접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캔 가지더부사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는데 가지더부사리는 육종류인가 그 효능이 비슷하여 여러가지 좋은 약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지더부사리 효능은 강장 효과와 장을 부드럽게 하여 변비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으며 남자들의 발기부전이나 여성분들의 불임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이 가지더부사리 효능입니다. 그럼 옆에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야, 이 낙엽만 들쳐도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 더부사리의 모습입니다. 자, 진짜 아주 보물자리를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구강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자, 가지 더부사리는 이렇게 보면은 버섯처럼 보이지만은 버섯은 아니고 이 위에 모양의 바로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은 그 향이 은은하여 우리가 냄새 맡을 때도 아주 좋은데 벌들은 아주 용케도 알고서 꽃이 필 무렵이면 날라와서 수정을 시키죠. 자, 이렇게 길다랗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지 더부사리 모습입니다. 가지 더부사리는 또한 자음 강장으로 영어로 약한 체질인 허약 체질을 주로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이 가지 더부사리입니다. 이 가지 더부사리는 보통 이런 식물처럼 광합성 작용을 하지를 않아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고 이렇게 흰색으로만 보이고 있으며 그래서 꽃 모양도 하얗고 줄기도 이렇게 땅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지 더부사리를 좀 더 채취를 해서 저 물가에서 씻어 가지고 가져가서 잘 건조해 가지고 술도 담고 달여서 먹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수확은 가지 더부사리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오엽입니다. 자, 이 오엽 옆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린 각구도 있네요.
이 주변을 샅샅이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위에 천남성이 또 입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항상 천남성만 보면은 요즘은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또 산 위로 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아주 가파라서 올라가려면은 나무와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야 되죠. 아, 저 위에 드디어 산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보세요. 역시 삼입니다. 아, 하지만 어린 삼구네요. 자, 주변 자락을 열심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어린 삼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고산이다 보니까는 이 꽁이 다리 아제비가 이렇게 벌써 꽃을 다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홍모칠이라고 하죠. 홍모칠. 세계적으로다가 두 개의 종밖에 없는데 하나의 종이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홍모칠, 즉 꽁이 다리 아제비입니다. 꽁이 다리 아제비 효능은 관절염과 월경불순 뭐 이런 데 쓰고 해수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 아주 귀한 산야초입니다. 자, 오늘은 산행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 승마도 상당히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정말 키가 훌쩍 커서 제 키보드도 훨씬 더 큽니다.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 3군지 4군지 하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딸 좀 보세요. 우와, 딸이 익었습니다. 아, 4군데 입장이 하나 끊어졌네요. 자, 주변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우, 여기 또 딸이 보입니다. 우와, 4구입니다. 4구.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4구입니다. 또. 우. 자, 열심히 찾아본 좋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번과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름 모를 버섯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버섯의 기둥은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 있고, 아, 주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버섯의 갓은 상당히 얇아요. 다 피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윗면이. 여기도 또 있고요. 자, 오늘은 주 목적은 꽃송이입니다. 꽃송이. 꽃송이 버섯을 항상 보던 대로 한번 와봤습니다. 아, 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올해의 첫 꽃송이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 보세요. 야,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작지만 아주 이렇게 예쁜 꽃송이가 저를 반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주 이쁩니다. 아이고, 뭐 크기는 내 주먹만 해도 아주 만족합니다. 첫 꽃송이를, 오늘은 6월 6일입니다. 올해의 첫 꽃송이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숲속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모습을 보세요. 전부 낙엽송과 잣나무 또는 소나무
숲입니다. 자, 지금 꽃송이들을 찾아다니는데, 봤습니다. 오, 여기 대박입니다. 우와! 저 조그만 거, 이제 솟아나온 거, 저것을 보다가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언제 나왔는지 이렇게 컸습니다.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보세요. 야, 이만했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대박이 아닐까요? 아, 아주 튼실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이 밑에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곳을 한번 유심히 잘 살펴야 되겠어요.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것은 솔잣버섯입니다. 솔잣버섯. 이야, 자, 이 밑에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막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짐산행, 가지더부사리 산행, 꽃송이버섯 산행 모두 대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에 이제 꽃송이가 요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이 근방이 꽃송이 자라기는 좋은 군락지 같아요. 열심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낙엽으로다가 습기가 도망가지 않게 잘 덮어놔야 될것 같아요. 낙엽으로 덮어줘도 바람은 솔솔 잘 통해야 됩니다. 다음번에 한번 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또다시 천남성이 멋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천남성이 있다는 것은 늘상 알려드리듯이 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이 자생하기 아주 좋은 장소이죠. 솔잣버섯들이 이렇게 아주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버섯이 이렇게 일찍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잦은 비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음 자락으로 또 이동합니다. 가지 더부사리를 또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살짝 드러난 데를 들춰보니까 이렇게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납니다. 이 위에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전부 가지 더부살입니다. 오늘 아주 대박도 초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다시, 가지 더부살이를 채취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지 더부살이를 하나씩 하나씩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 보듯이 아니면 천마 보듯이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아직 꽃이 피기 전의 가지더부살입니다. 좋습니다. 자, 가지더부살이를 지금 흐르는 계곡물에서 씻고 있습니다. 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손 시려워요. 자, 가지더부살이 지금 깨끗하게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흙은 다 씻겨 내려가고 낙엽 같은 이물질만 나중에 건조시킬 때에 제거를 하면 되니까는 아주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가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현재 채취한 것만 이렇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싱싱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아주 초대박 산행입니다. 처음 가지버섯서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산삼까지, 또한 꽃송이버섯까지도 아주 초대박입니다. 목표물에 한 가지만 했어도 사말타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 모처럼 아주 초대박 산행을 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가지더부사리, 꽃송이버섯, 심산행까지 완전히 초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보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번 제가 영상을 가까이 다가가서 보겠습니다. 여길 보세요. 나무 위에 사구가 있습니다. 사구. 웃기죠? 잎사귀를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도 정확하게 사구 같습니다. 이 나무는 마로니에입니다. 마로니에. 가을에 열매는 밤하고 비슷한데 먹지를 못하는 열매입니다. 잎사귀가 멋지게 있어서 여러분께 구경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